자, 원외방 정식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 정도까지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중심과 반지름을 잘 찾을 수 있겠죠? 원에서 중요한 두 요소는 중심과 반지름인데 중심은 몇 콤마 몇? a, b라고 할 거고요. 반지름은 뭐라고 합니까? r 이렇게 한다는 게 지지난 시간의 키포인트였습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을 배웠어요. 원과 직선을 배워가지고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랬을 때 얘를 두 점에서 만난다. 몇 점?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얘는 뭐라고 그래요? 한 점. 접한다라고 그러죠. 뭐 한다? 접한다라고 하고 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판별식으로 푼다면 교점이 두 개니까 실근이 서로 다르게 두 개 나오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이건 교점이 하나니까 실근이 중근을 갖고 판별식은 0 이랬었고요. 얘는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 백날 설명해봤자 스스로 계산해보지 않는 이상 힘듦을 못 느껴요. 계산해보고 당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풀이 2가 뭐였냐면은 뭐였어요? 반지름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지? 됐죠? 그럼 D가 커요? R이 커요? D가 파랑색이야. 미쳤죠? D가 노랑색이야. D가 노랑색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맞지? D. 반지름은 뭐예요? 파랑색이죠. 그럼 반지름이 크죠?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한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노랑색이라고요. 이렇게 생겼죠? 얘랑 반지름이랑 어때요? 같다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에요. 무조건 나와요. 알았죠? 그 다음에 D가 어떻게 생겼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이거죠. D랑 R은 이만큼이에요. 반지름. 누가 커요? D요. D가 크죠? 그래가지고 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네 자유라고요. 풀 줄만 알시라고 우선. 풀 줄 알게 돼야지 이거라도 풀고 이걸로 풀 줄 알아야지 이거라도 풀고 아닙니까? 한 개씩 얹어나가야 된다고요. 풀 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이 접을 좀 디테일하게 다뤘고요. 1번 문제가 뭐냐면 위의 점에서의 접선. 뭐의 점에서의 접선? 위의 점의 접선이고요. 2번 유형이 뭐였냐면 기울기를 알 때라고 했고요. 뭐를 알 때? 기울기를 알 때라고 했고요. 3번 유형이 뭐라고 했냐면 밖의 점이라고 했죠. 밖의 점에서 주어졌을 때라고 했었고요. 위의 점이라고 주어지면 원외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오늘 시험이었죠. r제곱이라고 하고 위의 점이 별, 콤마, 달 이렇게 합시다. 됐죠? 되는 거 맞지?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자고 했어? 이거 뭐라고 써? XX. XX. 이거 뭐라고 써? YY. Y제곱을 Y를 두 번 곱했다고 하잖아. 네. 그 다음에 R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이걸 X값, 이걸 Y값이라고 한다고 했지. 한 군데에 퐁당 빠뜨린다고 하면 된다고요. 설마 이게 안 풀리는 건 진짜 이거 나 무시하는 겁니까? 별 X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달 Y 플러, Y는 뭐라고 쓰면 돼요? R제곱 이렇게 푸시면 답이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거 진짜 많이 연습했어요. 알았죠? 이렇게 될 거고요. 기울기를 알 때는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이게 M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을 때 이렇게 원의 접선을 구할 수가 있고요. 얘는 이렇게 원이 있으면 기울기가 M짜리인 건 몇 개 있어요? 지금 평행한 거? 두 개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대입하는 것도 못하면 이거 내가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어? 그리고 주의사항은 뭐라고 했습니까? 0, 원점일 때 0,0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일 때만. 됐죠? 그럼 이게 아닐 때는 어떻게 풀어요 하는 거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 다음 단원까지 하면 무조건 풀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밖의 점은요. 이거는 이렇게 공식 정도 따위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세 가지 단계를 꼭 거쳐야 되고 1단계 뭐가 상? 접점과 상. 복습 안 하잖아.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2단계 뭐라고 그랬어요? 접선 구하기. 이렇게 했었고요. 3단계 뭐라고 했습니까? 밖의 점 대입. 이게 제가 말을 안 해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지 어디서 공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딱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백지가 딱 있죠. A4용지가 있죠. 거기에다가 노트에다가 탁 적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끌고 올 수 있어야 된다고 자기가 개념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어? 제발. 우리는 지금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수학 포기하지 말라고 이거 하나 알려주고 비슷한 문제 풀어봐 이것들아 이렇게 하잖아. 열심히 풀면 잘 풀리잖아. 이거 알려줘. 내가 한 문제 풀어줘. 숫자만 바뀐 문제 풀어봐. 이러면 풀리잖아. 그 정도 머리라면 수학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집에서 여러분들이 사후 관리가 안 돼서, 소프 관리가 안 돼서 지금 다 까먹고 오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시험 보면 다 맞추고, 누군가는 시험 보면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고, 난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압니까? 수업을 내가 더럽게 못하는구나. 벌써 은퇴할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이거에 공식에 대입을 못하는 거면 눈높이 수업을 못한다는 거니까 구구단에 안 된다는 건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 실력을 몇 번이나 봤잖아요. 계산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아, 이거 별표 다섯 개 치시고요. 이제부터 갑니다. 자, 점과 좌표, 내분점, 외분점과 연관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예요. A라는 점이 2,0이라고 돼 있죠? 동의하심? 네. B라는 점이 -2,0이라고 돼 있어요. 그랬는데 AP 대 뭐라고 돼 있냐면 BP는 몇 대 몇이래요? 3대 1을 만족시키는 동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PB의 넓이를 구하는데 동점 P 이렇게 돼 있습니다. APB의 넓이의 최대값. 와, 이거 끝까지 어렵네. 이거 진짜 어렵다. 어떡하지? 우선 얘부터 얘부터 해봅시다. 이런 식입니다. 봐봐. A라는 점 고정점이에요. 2,0.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B라는 점 고정점이에요. -2,0에 이해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AP 대 BP는 항상 3대 1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A라는 점이 지금 2,0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B라는 점이 한 요 정도 있대요. -2,0이라고 합시다. 이게 B라는 점이야. 근데 AP 대 BP는 몇 대 몇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3대 1을 유지해야 된대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점을 딱 찍었잖아?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어야 된다고요? 3대 1 이런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꼭 이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3대 1을 유지하는 게 또 어떤 점도 있을 겁니까? 이 아래쪽에서도 있겠지. 여기가 1이면 이게 비율이 몇일 수도 있어요? 3이고 1일 수도 있겠죠. 여기도 동의하세요? 꼭 이 점만 있는 것도 아니겠죠. 3대 1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연결했었을 때요, 전체 4등분을 할 거고 몇 등분을 해요? 4등분을 할 거고요. 동의하시죠? 네. 3대 1이면 이만큼이니까 이 점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3이고 이것도 1일 거예요. 지금 내가 찍는 거 이해 되시고 있어요? 이렇게 점을 3대 1 내분점 혹은 외분점도 있네. 이만큼이 몇이고요? 3이고요. 이만큼이 몇일 수도 있겠습니까? 1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2점 정도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치면은 이만큼이 길이가 3이고 이만큼이 몇일 수도 있어요? 1인점 2P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는 평면상에 막 되게 많이 찍히겠죠, 막. 근데 그게 어떻게 찍을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잖아. 여기 하나 대충 감각적으로 했는데 되게 많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그죠? 이런 동점 P, 움직일 동자예요. P들이 싹 다 모였을 때 뭐라고? P들이 싹 다 모였을 때 뭐가 튀어나올까요가 문제예요, 지금. 그랬는데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좀 더 더 나간 거고, 이건 뒤에서 설명해 줄 거고 우선. 알았죠? 이 P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P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내가 점 지금 모은 거야? 뭐라고 답내면 돼요? 직선입니다. 하얗고 직선 구하시면 돼요. 됐지? P가 만약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내면 돼요? 포물선입니다. 이차함수네요.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좀 괜찮아요? 어려워요? P가 만약에 이렇게 모일 수도 있겠죠, 점들이. 이런 점들이 찍힐 수도 있겠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원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단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얘는 2차함수로 표현하고 얘는 1차함수로 표현해야 되고. 여러분 배운 거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 찍으면 돼요. 운 좋게. 단원이 근데 어디야? 원. 이거 거예요. 이건지 보자고요. 알았지? 진짜로. 이런 걸 점들의 모임. 뭐의 모임이라고 했어 내가 지금? 점들의 모임. 점들의 발자취에서 발빼. 점들의 뭐야? 발을 빼라고, 발을! 진짜. 와, 나 이 멍정이들. 와, 진짜 어떡하면 좋지? 나 뭐라 그랬는지도 이제 까먹었다. 점들의, 뭐라고요? 모임. 어? 점들의 자취. 점들의 집합. 이런 걸 구하라고 하잖아요. 얘를 단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초싫어하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뭐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 멘트 내가 언제 썼는지 혹시 기억하니? 복습을 했다면 기억할 텐데. 네.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툭 던진 적이 있거든. 던지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던졌는지 기억이 안 나. 뭐의 방정식을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자체 방정식을 설명해 줬거든요. 빠르게 해볼까? 여러분 이제 껌일 테니까 잘 봐. 이게 원이 나오거든요. 여기 중심 A, B라고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걸 R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이런 점들을 모은다고 했어요.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 되게 많죠? 따라오고 있니? 뿅뿅뿅뿅뿅, 이거 되게 많겠지, 그지? 이런 점들을 싹 다 모으면 뭐가 나오겠는데 지금 원 나왔지? 그리고 얘를 유지할 때 어떻게, 얘를 유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요. 구하려는 점을 x, y로 둔다 라고 했습니다. 나 뭐라고 했어요? 구하려는 점을 뭐라고 둔다? 이거 지울 거야 빨리 하고 x, y라고 둬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점들 모으는 거지. 그지? 그걸 뭐라고 하면 됩니까? x, y로 둔다 이렇게 했었어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 그리고 2단계가 뭐냐면 관계식을 찾는다예요. 뭐를 찾는다? 관계식을 찾는다예요. 이게 어려워요. 알았죠? 관계식을 찾는 건데 뻔하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무슨 지름 나와요? 반지름 나오죠. 그래갖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 반지름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r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루트 씌워야 되겠죠, 당연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쓴 겁니다. 빼서 제곱해라, 빼서 제곱해라. 양변 뭐 하면 됩니까? 제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왔었어. 기억나죠? 기억나죠? 내가 이렇게 했거든. 그래갖고 이걸 중심을 a, b라고 하고 반지름 r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시작했어, 원의 방정식을. 얘도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선생님? 응. 자체 방정식은 1단계 뭐를 어떻게 둔다고요? 구하려는 그 점을 x, y로 두는 거야. 구하려는 그 점을 이 점을 x, y로 두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네. 여기 살짝 지울게. 구하려는 점을 선생님 x, y로 둬요. 여기가 마이너스 2, 0이 있고요. 여기가 2, 0이 있는데 몇 대 몇을 유지한다고요? 이거랑 이거의 비율이 3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A고 이게 P니까 B니까. 문제에서 그냥 그렇게 나왔어. AP 대 BP는 항상 3대 1이래. 되는 거 맞죠? 적을 거예요. 아, 그래요, 선생님? AP 대 BP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대 1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이거 끝났는데, 이건. 벌써 2단계로 넘어왔어요. 알았죠? 됐죠? 관계식 찾을 거예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안한? 박박.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3, BP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BP야. BP는 1AP라고 쓸 수 있겠죠. 1 쓸게. 됐지? 그리고 내가 이거 읽으라고 했던 멘트 기억나세요? 선분 BP라고 읽는 것도 맞는 말인데 점 B와 점 P 사이의 거리라고 읽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치? 그렇게 읽자라고 했었어. 그래갖고 루트 됐죠? B라는 점과 P라는 점 사이의 거리 구할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거예요. X에서 빼기 2 하면 뭐예요? 빼기 2 하면?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쓸 거고 여기까지 괜찮음 어려움? 괜찮죠. 더하기 y. B라는 점과 P라는 점 Y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Y제곱.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1AP 구할게요. A라는 점과 P라는 점 사이에 뭐라고 쓰면 돼? 거리다 라고 읽으면 되죠. 동의하십니까? A라는 점과 P라는 점 사이에 거리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룰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뭐야? Y제곱. Y제곱. 여기까지 어려움 괜찮음? 괜찮아요. 괜찮죠? 전 국민이 사랑하는? 노. 잘못 말했어요. 루트가 되게 꼴보기 싫죠? 제곱. 왜 이렇게 사랑하니? 양면을 제곱해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곱한다고요? 제곱. 이 제곱하는데 이유 왜 제곱한다고? 루트가 꼴보기 싫어. 맞아. 잘 말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격정적으로 말하다니. 제곱할 거고요. 루트 사라질 거고 X 플러스 2에 제곱 더하기 뭐라고 쓸 거야? y제곱이라고 쓸 거고 는 이렇게 될 거고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까지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지? 이제 뭐 하겠습니까? 노가다 뛰는 거예요. 계산 막 하는 거예요. 계산 막 할 거예요. 9배에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라고 쓸 거고 더하기 y제곱이라고 쓸 거고 요. 얘 계산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 정도는 되잖아. 그리고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럼 얘 9x제곱인데 암산한다. 되게 많이 암산할 거야. 9x제곱인데 이거 으차 넘어오면 무슨 x제곱이야? 8x제곱. 잘했어. 자 이렇게 하면 9y제곱인데 32. 이렇게 넘으면 y제곱부터 8y제곱이 되겠지? 네. 슉 이렇게 됐죠? 네. 다시 한번 산 9, 4 36. 36x에서 40. 마이너스 4x 넘으면 플러스 40x 됨? 네. 슥 됐죠? 그 다음에 y 어딨니? 32, y 없네. 땡큐. 9, 4, 36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32. 플러스 32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됨 안 됨? 됐죠? 한 번만 여기다 적어볼까요? 8x제곱 더하기 8y제곱 플러스 40x 플러스 32는 0인데 이거 원의 방정식이니까 8 8 8 8 8 약분되죠?
동의하신 거 맞죠? 8, 8, 8, 8 약분하면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 5, 40, x 플러스 8, 4, 32는 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라고 쓰면 됩니까? 1이라고 쓰면 되는데 답을 쓸 때는 중심과 반지름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가지고 중심을 구해보면 반띵하면서 9 바꾼다. 이 정도는 센스잖아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5, 됐죠? 그 다음에 y값 없으니까 0이겠지. 반지름 제곱 내가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제곱하면 몇이야? 4분의 25. 이거 제곱하면 몇이에요? 0. 상수항 빼. 4 이렇게 빼겠지. 그럼 4분의 16 빼면 뭐라고 쓸 거예요? 4분의 25에서 4분의 16이잖아. 25에서 16 빼면? 9. 이렇게 될 거죠? 그래갖고 답 R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반지름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답을 내냐면은 선생님,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5, 0이고요. 반지름이 뭐인? 2분의 3인 1. 이렇게 내셔도 되고요. 만약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여기까지 해서 끝내면 됩니다. 우리가 중심이 몇, 몇?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5, 0 이런 점. 반지름이 뭐? 2분의 3. 반지름이 2분의 3인 이 중심 몇이라고? 마이너스 2분의 5면 여기 아니잖아. 여기잖아요. 한 이 정도? 그래가지고 이런 원이 나온대요. 짠! 이런 원이 나온대요. 이거 좀 잘못 찍었다. 나 죽어야 되겠다. 그죠? 이거 빨리 흔적조차 없어야지. 이렇게. 아,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이거 대 이게 몇 대 몇? 3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 점. 이게 비야, 이거 중심이고 얘가 비야 흰색? 몇 대 몇? 3대 1. 이 점이랑 이 점도 몇 대 몇? 3대 1. 이 점이랑 이 점도 몇 대 몇? 3대 1. 이렇게 점들을 싹 다 모으면은 3대 1 되는 점들을 딱 모으면 뭐가 나온다고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원팅이가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요, ABP의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에요. 어려움을 하나를 더 얻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이게 A라는 점이고요. 이게 B라는 점이니까 이렇게 연결했어요. P라는 점은 이게 P면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이게 P면 이렇게 될 거고, 동의하십니까? 이게 P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삼각형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어떤 삼각형 넓이가 제일 크겠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점이 P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뭐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랬는데 밑변의 길이가 이만큼인 건 확실하지? 몇이야 밑변의 길이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4까지 4라고 할 수 있지? 그치? 높이가 제일 높아졌을 때가 제일 넓이가 크겠네요. 이때가 높이가 높겠어요. 이때가 높겠어요. 이때가 높겠어요. 이때가 높겠어요. 이때가 높겠어요. 이때 높이가 높아지는 중이야? 낮아지는 중이야? 낮아지는 중이죠. 그리고 이것도 높이 이렇게 될 때 언제가 삼각형이 제일 클까? 라고 했을 때 뭐가 제일 높을 때? 높이가 제일 클 때. 클 때지. 그치? 그래가지고 얘랑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X축이 있겠지. 잘 봐. 이게 무슨 축? X축이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 삼각형을 선택했더라면 이거 말하지. 되는 거 맞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4구, 높이가 한 이 정도 되는 삼각형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난 더 높이가 높아질 수 있어. 언제 제일 높아지냐면은 딱 X축이랑 평행할 때 요 점을 선택하면, 어떤 점? 요 점을 선택하면은 노랑이 삼각형 이 점, 이 점 딱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뭐 할 때? X축과 평행할 때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어머, 이 높이는 하필이면은 이 원의 뭐야? 반지름이겠지. 왜? 접선이 보이면 내가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 꼭 먹으라고 했어. 수선을 그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높이랑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지? 됐죠? 그래가지고 답 뭐라고 내면 되냐면 2분의 1 밑변의 길이 몇이야? 4. 높이는 무슨 지름이라고 그래요?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살짝 탁 벤치마킹하면 몇이에요? 2분의 3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3 넣으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답은 3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이거는 개념적으로 어려워요. 공식은 어렵지 않고 개념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내가 적어놨죠.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두 직선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곡선이, 어떤 함수가, 어떤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근데 이걸 함수를 이렇게 쓰고요. 원의 방정식까지 내가 끌어안으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y는 x에 관한 식이라는 거야. y는 x에 관한 식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막 1차 함수, 막 2차 함수 막 이렇게 생긴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y는 fx다라고. 동의하십니까? 근데 얘를 한쪽으로 다 몰잖아? 그럼 일반형처럼 써지거든요. 원의 방정식으로 치면은 이렇게.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이잖아. 뭐야? 바보야. 이렇게 넘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x-y 플러스 3은 0이지.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써야 돼. 좀만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fx, y는 0이라고 쓸 수가 있어. x, y에 관한 식 이렇게 말하는 거야. function. x, y에 관한 식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됐지? 응? 됐지, 됐지? 그러면은 한쪽으로 다 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맞죠? 됐죠? 원의 방정식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r제곱이 살짝 이항하잖아. 무슨 함? 이항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 x, y에 관한 식은 0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fx, y는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지? 그랬을 때 또 r도, 손 r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러지 마라. 이거 숫자야. 숫자 반지름 같은 거. 알았지?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가지고 어떤 도형을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f x, y는 0 이렇게 표현해도 지장 없음. 됐지? 됐죠? 그리고 내가 어떤 도형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하필이면 2차함수처럼 생겼는데 g x, y는 0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둘의 교점이 무조건 존재하겠지. 교점 어디 존재해? 쪽이랑 쪽이 존재하겠지. 그치?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는 도형을 내가 한번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심플한 게 직선이고요. 됐지? 그 다음에 막 복잡한 거 막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복잡한 거 막 이렇게 생긴 것을 노랑색으로 다 할래. 뭐 이렇게 원의 방정식처럼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거거든? 근데 뭔지는 나도 몰라 사실. 뭔지는 모르는데 그런 도형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된대요. f x, y 더하기 g x, y는 0이라고 쓰고 여기에다가 별님 곱하고 여기다가 달님 곱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것과 요것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 말한대요. 들었습니까? 다시 파란색 도형과 빨간색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이렇게 표현한대. 그럼 왜요? 내가 이런 멘트를 붙일게요. 임의의 별 달에 대해서, 임의의 별 달, 모든 별 달에 대해서 별 달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하려면 이라고 내가 멘트를 지금 던졌죠.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항등식이라고 해가지고요. 무슨 식? 항등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1이 들어갔지, 2가 들어갔지, 3이 들어갔지, 4가 들어갔지, 5가 들어갔지, 100이 들어갔지 몰라. 얘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갔지, 마이너스 2가 들어갔지, 1이 들어갔지, 2가 들어갔지, 3이 들어갔지 모르겠지만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은 얘가 몇이고 0이고 얘가 몇이면 돼. 0이면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0이 돼야지 0 나올 거 아니야. 한쪽만 0 된다고 0 되는 거 아니야. 0 더하기 0은 0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얘도 0 나와야 되고 얘도 0 나와야 된다고. 그지? 어머! 그러고 봤더니만 이게 이거야. 그러고 봤더니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요 선생님.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식이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식이래 이게. 다시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식이래요. 그러면 파랑이와 빨강색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파랑색과 빨강색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을 내가 만약에 이거라고 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파랑색은 만족시키는 점인데 빨강색은 만족시키는 점이야 아니야? 아니겠죠. 위의 점이 아니니까. 위의 점이면 대입하면 성립한다면 여러분들 맨날 위의 점 대입, 위의 점 대입 막 이러잖아. 근데 얘는 빨강색과 파랑색 점 위에 있는 거죠. 곡선. 네. 그러니까 빨강색에 대입해도 성립할 거고 파랑색에 대입해도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도 0, 얘도 0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는 점이니까 이게 포맷선일지 원일지 직선일지 뭐 이상한 건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 점과 이 점은 지난대. 그치요? 아 머리 아파. 아 뒷골 땡기네. 지금 이해 됐어요? 예. 그, 진짜로? 역시 수학 교수. 미래 교수님. 대단한데?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봐봐. 잘 봐. 4라고 해, 4. 자, 이렇게 했어요. 직선.
직선이지. 이거를 내가 저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 됐죠? 이거는 이해 안 된다고 저 쫓아오면 제가 외워 이럴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진짜 그럴 거야. GF,N은 뭐라고 할 거예요? 0. 그러니까 지금 되게 섬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때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XY에 관한 식이니까. 됐지? 그러면 이 둘을 만족시키는 교점이 있겠지. 왜? 직선과 직선이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교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얘를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한다면 이렇게 생겼다고 쳐. 그리고 얘를 빨간색으로 갈게요. 얘를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럼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죠? 그러면 교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지. 무슨 점이 존재한다고요? 교점이 존재하겠지. 근데 내가 심심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어떻게 쓰면은 f x, y 이렇게 쓰고 더하기 g f x, y 이렇게 쓰고 는 0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에 별님 곱하고 달님 곱하면 돼요. 근데 이거 별달 곱한다는 거 그냥 잠깐만 좀만 더 시프하게 한쪽에만 별 곱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쪽에만 뭐 곱했다고 생각하라고요? 별 곱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어차피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온다고 할 건데 그냥 별 곱했다고 생각하세요. 됐죠? 괜찮은 거 맞아요? 아니 이래도 되잖아. 이게 5고 이게 만약에 3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곱할 수도 있잖아. 양변에 333으로 나눠. 3분의 5 될 거고 이거 1화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쪽에 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플함을 위해서 내가 여기 써볼게. 별 곱하기 이거 뭐라고 내놨어 내가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지. x-y-2까지만 써야 돼. 는 0까지는 쓰면 안 돼. xy에 관한 식만 쓰래. 는 0까지는 쓰면 안 돼. xy에 관한 식은 0이 이거니까 는 0은 빼고 쓰는 거야. 동의하시죠? 더하기 그 다음에 이것도 적을게. 이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이라고 쓰겠지? 되는 거 맞나? 돼 안 돼? 는 0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노란색을 지나는 도형이야. 왜요 선생님? 별이 값이 1일지 2일지 3일지 4일지 5일지 100일지 마이너스 1000일지 난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거에 상관없이 별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별에 대해서 임의의 별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지 0 나오는 거 맞죠? 어머 그랬더면 얘가 0이라는 건 이거네? 얘가 0이라는 건 이거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은 파란색도 만족시키고 빨간색도 만족시키니까 노란색 점이겠죠? 노란색을 만족시키는 무슨 도형일 거야? 직선일지 포물선일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살짝 얘를 전개해보니까 이따위 식으로 써지거든요? 이따위 식으로 써지거든요, 지금? 어떻게 써지는데요, 선생님? 1-별, y-2별, 플러스 4는 뭐 0 이렇게 써지거든요? 어머, 그러고 봤더니 얘가 xy에 관한 1차 식이네요 해서 얘가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xy에 관한 1차 식이니까 직선이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얘는 별 파란색과 빨간색의 교점을 지난 이 직선일지 이 직선일지 이 직선일지 이 직선일지 이 직선일지 이 직선일지 저 직선일지 요 직선일지 이놈의 직선일지는 몰라. 왜? 별의 값이 초 많기 때문에 그런 직선들이 다 튀어나온 거야. 초 많지. 직선 어떻게 많다고요? 너무 많지. 그래갖고 내가 고정시킬게요. 예를 들면 문제 이제 만들면 이렇게 돼.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고 0,3을 지나는 직선. 딱!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란색을 지나는 직선은 되게 많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몇 코마 몇을 무조건 지나래야지.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0,3을 지나니까 이렇게 하나로 확정되겠지, 그지?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0하고 3을 넣을게. 뭐하고 뭐를 넣는다고? 0하고 3을 넣을 거야. 0하고 3을 넣을 거야. X에다 0, Y에다 3 넣어. 0 넣으면 굿바이, 3 넣으면 3, 마이너스 3, 별, 3 넣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별 플러스 4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5별.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넘어가면 몇이요? 7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라고 쓸 거고, 별은 5분의 7이야. 별은 5분의 7이지. 여기다 5분의 7 넣어. 그러면 계산하면 5분의 12x. 내가 문제 막 만들어서 그래요. 더하기 별은 5분의 7이지.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5분의 2y 뭐 이거 계산 이렇게 됐고 5분의 7에다 5분의 마이너스 13 5분의 뿅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양변에 5 곱하면 그게 답이라고요. 직선이라고요. 무슨 숫자예요? 물음표. 할까? 해.
위에 걸 와야 하나 갖고 진짜 아 진짜 5분의 몇이었어 별? 5분의 7이요. 5분의 7? 5분의 14? 진짜 5분의 20? 그럼 5분의 몇이야? 34. 6이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0 양변 5 곱해. 5 곱하면 뭐라고 쓸 거야? 12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이라고 쓸 거고 2로 약분해. 뭐라고 쓸 거예요? 6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거 이런 직선이라고요. 중딩스럽게 풀겠습니다. 어, 이거 잠깐 지워도 되죠? 이건 그림은 정도는 기억할 거 아니에요. 자,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야. 파란색과 빨간색은 연립할 거거든요. 그 변변 더할 거야. 가로로 더해. 가로로 더해. 이 x는 뭐라고 쓸 거예요? 플러스 2는 0이라고 쓰겠지. 그럼 x, 이 x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라고 쓰겠지. 그럼 x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지? 네.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아, 여기다 넣어. 여기다. 아, 몰라. 아무 데나 넣어. 3이고 넘어가면 y는 몇이야? 마이너스 3이죠. 헉, 어머, 교점이 몇 코마 몇이야? 마이너스 1 코마 마이너스 3이지. 이거랑 이 교점과 얘 지나는 직선이래요. 0,3이라고 쓰면 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여러분 구할 수 있죠. 앞 단원에서 배운 거니까. 기울기 구하면 몇이라고 쓸 수 있어? 0 빼기 빼기 이러면 1분의 기울기 구하는 중 3 빼기 빼기 3은 몇이에요? 6 이렇게 될 거지. 기울기 6. 그리고 y는 6x! y좌표 몇이야? 어딨어? 0,3이니까 3. 이렇게 답이에요. 됐지? 구할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이거 못 구하면 나 어떡하라고. 어? 이거 하지 마. 직선도 못 구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잖아. 똑같잖아요. 좀 다르니? 조금은 다르지, 그지? 하지만 이왕하면 똑같아진다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똑똑하니까. 그 말을 한 거야. 그럼 지금 이런 생각이 들지? 에라이, 이거사. 나 차라리 이렇게 풀고 말겠다. 이러고 있죠, 그죠? 그냥 교점 찾고 직선 구하고 말지. 날 죽여라, 차라리. 막 이런 느낌이 들지? 여기에 쓰려고 이걸 설명한 게 아니고, 원에 쓰려고 설명한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항등식이라고 배웠거든요? 항등식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뭔데요, 선생님? 옛날에 항등식을 배웠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 K값에 관계없이. 나 뭐라고 그랬어요? K값에 관계없이. 관계없이야? 됐죠? 예를 들면 이렇게 썼어요. OK 플러스 3이라고 쓰고 내가 AK 플러스 B라고 쓰잖아요? 자,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하려면 K값은 몇이, 아, A값은 몇입니까? 5, B는 몇입니까? 아. 3.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죠? 근데 내가 문제 난이도 올렸어요. K값에 관계없이 얘가 성립하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A는 0, B는 0. 이해 안 됐다. 이거 되지? 네. 좋았어요. 하나의 조건이 됐습니다. 됐죠? x 마이너스 뭐 하는 거냐? 어? 아, 힘드네, 세상 세계. 자, 이런 연립 방정식이 있어요. 미지수가 두 개인 가감법을 쓸 거예요. 더한다. 2x는 4. x는 몇이에요? 2. 그래갖고 돌려보내. y는 몇입니까? 0. y는 몇이야? 0. 0이야? 확실해? 0. 어. 그래갖고 2, 0이 교점이다. 여기까지 콜? 답이다. 이런 걸 가감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푼다. 미지수가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푼다. 근데 이거 직선이야. 뭐라고요? 직선. 이거 뭐라고요? 직선. 이 둘의 2,0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직선 두 개가 지나갔을 때 얘가 2,0이라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됐죠? 네. 근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말했어.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얹자. 0,3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잖아요. 뭐, 몇? 0,3을 지나는 직선인데 한 여기 있다고 해? 0,3? 그러면 이 직선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겠지? 그치? 이거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울기가 중요하거든? 직선에서 중요한 두 요소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라고 네가 되게 많이 말했잖아. 어, 맞아. 내가 되게 많이 말했어. 그래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0 빼기 2분의 따라오고 있죠? 기울기라고 하면 3 빼기 0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 하고 쉴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예요. 제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지? 그리고 지나는 점이 2,0이든 0,3이든 이 땡기는 거 쓰시면 되고요. 0,3이라고 썼어요. 나 왜 0,3 썼을까? 한 번만 센스 있게 해주세요. y좌표편이니까. y는 5x 플러스 7. 자, 기울기는? 오. y좌표는? 천재. 그러니까 이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y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나 노란색 직선 구한 거 이해함? 네. 됐죠? 어떤 그지 같은 애가 등장했어요. 수학에 빠졌어요. 아주 심취했어. 선생님, 제가 대단한 거 발견했어요. 뭔데? 제가 직선 두 개를 그냥 더해봤어요. 직선 두 개를 더할 건데 이렇게 바꿀 거예요. x-y-2는 0으로 바꿀 거고 x 더하기 y-2는 0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이쪽 거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면 x-y-2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어차피 0이야. 0이라며 만족하는 애들은. 그리고 x 더하기 y-2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어차피 0이야.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뭐 나와? 0이 나올 건데요. 제가 심심해서 아무데나 땡기는데 중요해. 뭐 한데? 땡기는데 니네 땡기는데 삘꽂히는 데다 k를 곱해!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래요. 직선 초많을 거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잖아. 맞잖아 인간들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이거 직선 초많잖아. 몇 개일까? 지금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이러다가 나 죽을 때까지도 못 써요. 알지? 무수히 많다고. 그게 얘래. 선생님 왜요? 이 왜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한다고. 이거 왜 이게 빨간색 직선들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내가 K값이 뭔지는 모르잖아. 니네가 숫자 땡기는 거 아무거나 넣으면 돼. 뭐 3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넣어도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모든 K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모든 K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얘가 뭐 나와야 되겠어? 0 나와야 되고 얘가 뭐 나와야 되겠어요? 어머! 그러면 얘 쓰면 X-Y-2는 0 여기 있는 식이지? 얘는 0 여기 있는 식이지?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한쪽만 0 됐다고 얘가 0이고 3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0 더하기 3이니까 안 되잖아. 둘 다 동시에 0이어야 돼. 어떻게 0이어야 된다고? 동시에 0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 뭐라고? 동시에. 그럼 내가 이거 파란색 직선이라고 하고 얘를 흰색 직선이라고 할게요. 파란색 직선이라고 하고 흰색 직선이라고 할게요. 흰색! 파란색! 이렇게 됐어요. 그치? 근데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여기 있는 점들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0을 만족시키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점 딱 데리고 와서 여기다 대입하면 0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위에 점이 아니라서. 아니 여기에 1,1 넣잖아요? 1,1 한번 여기 넣잖아? 1하고 1 넣으면 어떻게 나와? 안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파란색 위에 있다고 말을 못해. 여러분 위에 있으면 대입한다며. 그러니까 위에 있지 않은 점이야. 근데 얘를 만족시키고 얘를 만족시킨다는 점 2점 파란색 점이고 이거를 만족하는 점은 흰색 점이지. 근데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럼 파란색 위에도 있고 흰색 위에도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 위에도 있고 흰색 위에도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 위에도 있고 흰색 위에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점이야? 교점밖에 없지? 이거를 지나는 뭔지 모를 도형인지 몰라. 지렁이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는데 내가 뭐라고요? 하필이면 직선이라고 했지. 왜 직선이냐면 이거 백날 전개해봤자 몇 차야 차수가? 1차. 1차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놈은 직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노란색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이거 됐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아 선생님 이게 항등식이잖아요. K값에 관계없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잖아요. 이제 지루하잖아요. 그럼 이거 파란색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흰색 직선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둘 다 0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파란색 위에도 있고 흰색 위에도 있어야 되네요. 맞아. 여기 이 시계에서 만족시키는 XY값들은 파란색과 흰색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다고. 그지? 얘를 지나는 뭔지 모를 도형일 텐데 하필이면 이게 1차식이니까 직선밖에 없다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건 K값에 1을 넣으면 그런 직선 하나 나오고 2를 넣으면 이걸 지나는 직선 하나 나오고 3을 넣으면 이 직선 하나 나오고 4 나오면 이거 5, 6, 7, 8, 7.1, 7.2, 7.3 이렇게 막 계속 나오는 거야 직선. 그지? 근데 내가 하필이면 고정시킬 거야. 몇 코마 몇 지난다고 했어? 0,3을 지나는 직선이네. 여기에 몇 코마 몇을 지낸다고요? 0,3을 지난다 하필이면 그 직선이. 그러면은 되게 많게 막 빨간색이 돌고 있다가 0,3! 딱 이러면 하나 딱 고정될 거고 이게. 얘가 쓱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 교점을 지나면서. 그죠? 그래갖고 이게 쟤랑 일치하는지 보겠다고 지금. 그래갖고 0,3을 대입할 거야. 0하고 3을 넣으면 지나니까 대입하면 뭐 해야 되겠어? 성립해야 되겠지? 내 너네 괴롭히는 거 아니다. 0 넣고 3 넣으면 0하고 3 넣으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요. 목 아파. 0하고 3을 넣으면 쑥 1이라고 쓸 거야. 됐지? 그럼 오케이는 몇이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 오케이는 1. K는 몇이야? 5분의 1. 그렇군요 선생님. 그래갖고 K는 5분의 1을 여기다 넣어. 그러면 5분의 1에 쓱싹 더하기 쓱싹은 0인데 분모 5 꼴배기 싫어 나. 양변 다 5 곱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요. 쓱싹 쓱 더하기 5 곱했어. 5x 5y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둘이 계산하면 6x 둘이 계산하면 플러스 4y
이 한 문제 얼마나 쓰는 거야? 마이너스 몇이야? 12는 0이라고 할 거고 뭐야? 잘 넘겨. 그러면은 4y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12라고 쓸 수 있고 4로 나눠. 제발 맞아라. 마이너스 2분의 3 x 더하기 3. 이게 저랑 똑같다고요. 이 내용을 한 거라고 내가 지금. f x, y라는 0 이런 도형이 있고요. g, x, y라는 0 이런 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고요. 파란색과 빨강색을 제가 다시 써서 그림을 자칫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형이 있을 거고요. 이 도형이 있을 건데요. 파란색 도형이 뭐 이렇게 생겼고요. 빨강색 도형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랬는데 이 둘의 교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한 개일지 두 개일지 세 개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두 교점을 지나는 도형들은 이런 도형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 거예요. 저거 적고 한번 x, y라고 적고 더하기 gx, y라고 한 다음에 는 0이라고 적고 땡기는데 별님만 곱하시면 된다고 k님만 곱하시면 된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곱하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해석만 잘하면 돼. 빨강색 곡선과 파란색 곡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도형들 이렇게 해석된다고가 끝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그래가지고 얘를 원에 확정시킬 거예요. 확장시킬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가 파란색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쓰면 두 원이 서로 다른 놈들이야. 됐지? 2원과 2원이 있는데 이 둘의 교점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생겨야지만 문제를 낼 거야. 그러니까 원이 파란색이 이렇게 있고요. 빨강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지? 되는 거 맞죠? 네. 그랬는데 내가 심심해서 이렇게 쓸 거야. 파란색을 다 써. 이제 끝났어. 여러분이 쉴 수 있어. 더하기 빨강색을 다 써. 0 이렇게 쓰죠. 그런 다음에 땡기는데 k 배방 곱하면 되거든요. 땡기는데 k 별이 난 별이 좋은데 k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란색 도형이고 이게 빨간색 도형인데 여기에 내가 이런 의미 부여를 할 거예요. k 값에 관계없이 모든 k에 관해서 임의의 k에 관해서 이런 멘트만 붙여줘. 여러분들이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얘가 성립한다는 건 얘도 몇이어야 되고 0이어야 되고 얘도 몇이어야 된다는 거야. 0. 어머 이게 저거고 이게 저거네. 그지?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빨강색 위에도 있고 파란색 위에도 있어야 돼. 빨강색 위에도 있고 파란색 위에도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점은 안 되지. 파란색 위에만 있으니까 빨강색 위에도 있고 파란색 위에도 있는 점은 너밖에 없고 너밖에 없잖아. 이 둘은 무조건 지나는 게 확정돼 있고 그게 점일지 직선일지 곡선일지 포물선일지 모르는데 하필이면은 얘를 전개해서 쓰잖아? 그럼 최고차항만 잠깐 봐봐. k 플러스 1의 제곱 sorry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y제곱 모르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생겼겠지? 양변을 k 플러스 1로 나누면 1 x제곱 더하기 1 y제곱으로 시작하겠지. 1 x제곱 더하기 1 y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로 시작하는 애는 무조건 뭐야? 원이었잖아. 반지름이 0보다만 크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밖에 안 나온다? 원이 초만이 나오는 거야. 무수히 많은 원이야. 이런 원일 수도 있고요. 이런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완전 큰 얘일 수도 있고 완전 큰 요거일 수도 있고 뭐 하는 거야 나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심심해서 한 번만 K에다가 1을 넣고 뺐어요. 그러니까 K에다 마이너스를 넣잖아. K에다 뭐를 넣었다고요? 마이너스를 넣잖아.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마이너스를 넣는 순간 마이너스 x제곱과 플러스 x제곱이 쑥쑥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를 넣는 순간 마이너스 쑥쑥 이렇게 사라지겠지. x제곱이랑 y제곱이랑 사라지네요. 응. 사라지니까 제곱이 날아갔어. 그럼 xy가 난 1차식이 남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전에? 직선이라고 했죠. 그래갖고 두 원을 빼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요 직선이 나와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가지고 직선이 나오던가 원이 나오던가 그걸로 결정이 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은 k가 이럴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거면 뭐라고 뭐가 나와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나온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온다 라고 되게 길고 험난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해 안 되셨으면 제가 더 이상은 못 도와드려요. 영상으로 뿌릴 테니까 계속 보세요. 알았죠? 이걸 설명하려다가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어요. 차라리 앞에 거 더 열심히 하세요. 어차피 한 문제 나올까 말까니까. 2-13번에 별표 하나, 둘,
셋 이러고요. 하드 이렇게 적어놓고 자 갑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항 할 거야 나.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할 거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랑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있는데 나 이거부터 풀 거야. 교점 지나는 직선. 자 갑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시고요. 더하기 이거 다 써.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라고 쓴 다음에 는 0 쓰고 땡기는데 k배 하시면 되는데 그 k 어디다 곱하면 되냐면 간단한 데도 곱하세요. 여기다 곱해서 사소고생하지 말고. 알았죠? 어디다 곱하는 게 제일 간단하겠어? k 여기다 곱하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는데 직선으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k가 몇이면 직선 된다고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러분들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두 원 빼. 두 원 빼. 두 원 빼. 빼면 무조건 직선이 나와요. 그래갖고 빼면 k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거 이거 사라질 거고 이거 이거 사라질 거니까 마이너스 1 전개하면 5 더하기 죽은 0일 텐데 계산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뭐야 미쳤죠? 계산 정리하면 뭐라고 쓸 거예요? 이거 이거 사라졌지?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에 5랑 4랑 계산하면 플러스 1은 0 될 거고 정리하면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런 직선 나옵니다. 기울기 몇이다? 맞아요. 맞아. 답 틀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렇군요 선생님. 응 맞아. 자 2번 문제 갑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데 뭘 지나는 원이라고요? 교점 지나는 원인데 몇 콤마 몇이에요? 원점이 지난데 몇 콤마 몇 지난데요? 0콤마 0이 지난데요. 그러면은 얘가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이죠. 근데 하필이면 몇 콤마 몇을 지난데 0,0을 지나니까 뭐 하고 싶어요? 대입할 거예요. 00 대입합니다. 00 하면 마이너스 무슨 K? 오케이. 오케이라고 쓸 거고 0,0,0,0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쓸 거고 K는 몇이라고 쓰겠습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갖고 K는 마이너스 5분의 4를 저식에 다시 대입해서 써주면 K는 마이너스 5분의 4를 대입한 상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라고 쓸 거고요.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쓸 거고요. 분모 꼴배기 싫어. 5 다 곱해. 양변에 다 5 곱하면 뭐라고 쓸 거냐면요. 마이너스 4 X 윽악 이렇게 될 거고 5 곱하면 윽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뭐라고 쓸 거냐면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20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5x제곱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될 거고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야. 윽악 이렇게 하면 뭐예요? x제곱 수학 수학 하면 뭐예요? y제곱 수학 마이너스 15x 수학 마이너스 5y 수학 수학 바이바이 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래갖고 이런 원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이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빨이 어려워요. 그럼 뭐 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봅시다. 3 이렇게 돼 있고요. 3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림이 어렵네. 됐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PQ 사이의 거리. 마이너스 1,0에서 접했다. 자 이런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뭐인 원입니까? 3인원이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뭐인 원? 3인원입니다. 0,0에 반지름 3이에요. 그거 그려줬네 심지어. 그지? 그려줬는데 이거 접었대. 이렇게 탁 접었대. 그러니까 이렇게 접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랑 똑같겠지? 그죠? 안 똑같아 보여도 똑같은겨? 그랬을 때 이렇게 접했는데 여기 x축에 마이너스 1,0에서 접했대. 그랬는데 내가 구하는 건 뭐냐면 원점과 이 직선 사이에 뭐 구하래요? 거리 구하래요.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됐죠? 현이 보였어요? 중심이 보였어요? 수직 무슨 등? 이등분 될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되죠 되죠 되죠. 뭐 이 상태입니다. 그냥 나 뭐 구하면 된다고요? 이 거리 y 어떻게 구하냐 근데
접었죠, 얘가. 근데 여기 접했죠. 이 공률을 갖는, 이 휘어짐을 갖는 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지름이 3짜리는 원밖에. 똑같은 휘어짐을 가졌으니까 이거를 크게 그린다면 이런 원이 나올 거거든요. 아, 나 키가 작아서. 원이니? 아니요. 원이니? 아니요. 이렇게 딱 나올 거거든요. 됐지? 어디에 접하는? X축에 접하는. 너무 큰 거 아니야? 어?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X, 어디에 접한다고요? X축 이렇게 딱 접하는. 이게 무슨 지름이야, 이게? 반지름이거든요. 반지름 몇일까? 3 이렇게 생겼거든요. 됐죠? 근데 X축에 접하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수성 그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네. 여기 살짝 수성 긋잖아? 그럼 이 길이가 뭐야, 당연히? 3이겠지? 근데 이 길이 몇이겠어요, 당연히? 3. 1이겠죠? 1. 그러니까 아, 얘가 3, 몇이겠어요? 아, 3, 마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마이너스 1,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심이. 반지름은 무엇이고? 3이고. 그래가지고 이 노란색 원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 노란색 원을 구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요, 한번 구해볼까, 같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맞지?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뭐라고 쓰면 돼? 9.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흰색 원은 예구. 반지름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만든 원이니까. 이 꺾인 정도에, 맞지? 네. 이렇게 똑같이 꺾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지? 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난 요 놈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나는 요 놈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나는 요 놈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나는 요 놈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무슨 선이야? 직선. 직선이죠? 네. 그래가지고 두 원을 빼면 되겠구나 해갖고 둘이 뭐합니까? 네. 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뺄 거야. 우리 암산으로 빼자. 얘 전기하면 X제곱 플러스 2X인데 이렇게 하면은 2X 남을 거고요. 됐고 얘는 마이너스 6Y인데 빼면 마이너스 6Y 위에서 아래 빼는 중이에요. 됐죠? 그 99 사라질 거고 는 0일 거고 자 1하고 9하고 더하면 10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2로 약분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이죠. 이게 무슨 선이에요? 이 직선입니다. 됐죠? 근데 나 뭐 구하고 싶다고요? 거리. 거리 구하고 싶죠. 이거 구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으면 무슨 지름? 반지름. 반지름 이거 몇이에요? 3. 됐죠? 되는 거 맞지? 네. 필요도 없네 사실. 이거 몇이에요? 몇 콤마 몇이에요? 0,0. 이 직선 알았죠? 점과 직선 사이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거리 구하면 되겠죠. D는 루트분의 절대값. 시계는 째깍째깍, 우리는? 제곱. 제곱하면 뭐예요? 1. 제곱하면 뭐예요? 플러스 9. 됐지? 시계는 째깍째깍, 우리는 뭐예요? 대입. 0 대입 할게요. 대입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5. 이렇게 되겠죠? 답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루트 10분의? 5. 유리화하겠습니다. 루트 10. 루트 10 곱하면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2분의 1, 10분의 5니까, 그치? 루트 10, 이게 답이에요. 2분의 루트 10 답입니다. 아셨죠? 잘 필기하세요. 이거 나오면 많이 맞출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틀리겠죠? 어렵죠? 네. 맞아요. 선생님, 저 중심을 어떻게 구했어요? 중심을 어떻게 구했냐면요. 아따가 이렇게 아씨 아우 갑자기 이게 이걸로 생긴 원을 내가 이렇게 그렸잖아. 근데 어디에 접해요? X축에 접하지. 원의 중심 X축에 접하는데 문제 나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X축에 이렇게 수선을 그었잖아. 근데 이게 무슨 지름이랑 같아? 반지름이랑 같겠지. 그 반지름이 몇이라고 나와 있어? 3일 테니까 3이야 반지름은. 똑같이 휘어진 부분으로 가지고 원 만들면 반지름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반지름이 3이니까 이 길이 3이니까 y값이 3 됐고 이건 이미 알고 있어. x값이 마이너스 1인지 접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잖아.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그었어. 그럼 이게 반지름인데 반지름은 흰색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으니까 3이라고 알았어. 그러면 이게 아 마이너스 1,3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해볼까요? 다 보시면은요 중심이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3,4. 반지름은 몇이에요? 루트 5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젠 루트 5라고 해야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직선과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보시면은요. 자, 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마이너스 3, 몇이에요? 4. 4. 반지름은 몇이에요? 룰. 룰 5.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직선 내가 그려볼게.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어떻게 생겼다고? ex-y-5는 0.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네. 됐죠? 근데 원 위에 점 P가 막 움직인대. 원 위에 있는 점이 막 움직인대. 원 위에 있는 점이 움직인대. 동의하세요? 네. 또 여기 있다고 해라. 점. 이건 중심이에요. 원 위에 있는 점은 이거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만약에 수동! 이러면은 이 거리가 제일 크겠니? 작겠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거리는 제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거죠. 네. 자, 언제가 최대인지 여러분들이 수돕하세요. 언제가 수돕인지 수돕해. 장난 아니? 언제? 직선이란 거리야. 직선이란 거리야. 나 당황했다. 자, 언제가 최대인지 수돕해. 네. 예, 이때 그지? 맞죠? 선생님 뭐 한 거예요? 아니, 이거랑 평행하면서 뭐 할 때? 접할 때. 다시 이거랑 평행하면서 뭐 할 때? 접할 때. 다시 이거랑 평행하면서 싹 접할 때 그 점. 이 점을 지나는 그 점일 때 어머. 최대가 될 거예요. 됐죠? 딱 봐도 이게 최대잖아. 맞지? 또 이게 또 최대라고 할까 걱정되는데? 최대예요 이게? 그리고 갑자기 줄어들어. 최소일 때 말해줘. 최소일 때. 이 길이 최소 아니죠? 이 길이 최소 아니죠? 좀 더 작을 것 언제 최소야? 지금! 동의하시죠? 이때가 최소야. 민. 노란색이 완전 크고 파란색이 완전 작은 걸 동의하시는 거 맞죠? 즉 이거예요.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얘랑은 평행하는 접선을 가질 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 접선을 몰라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원의 뭐를 알고 있어? 중심을 알고 있죠. 중심을 꼭 지날 때. 그리고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지. 나 이 거리 구할 수 있냐고 너네한테 물어본 거예요. 구할 수 있죠. 아까 전에 연습했죠. 루트 분의 무슨 값? 절대값. 시계는 째깍째깍 우리는? 제곱. 제곱. 동의하시죠? 대입 마이너스 6, 대입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5겠지. 절대값이니까. 숫자가 이렇게 구리네. 그래가지고 유리하라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루트 5. 3루트 5. 됐지? 3루트 5야. 이 거리가 몇이라고요? 3루트 5. 선생님 이 거리 구해라. 도대체 어떻게 쓰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최대값 몇이겠어? 이거. 반지름. 그니까. 몇이겠어? 3루트 5 마이너스 M? 4루트 5. 3루트 5에다가 뭐도 한 거야? 루트 5. 이거 루트 5지? 그니까 이거면 이만큼 몇이야? 4루트 5. 최소값은? 됐어. 이게 끝입니다. 알았죠? 아, 네. 선생님, 뭐라고요? 아니, 최대값 이거라며. 그지? 이거 뭐라고? 3루트 5라며. 반지름은? 루트 5라며.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몇이라고 쓰면 돼요? 4루트 5. 잘했어, 잘했어.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학생이 될 수 있는 거지. 최소값 갈게요. 최소값. 이 길이 몇이야? 근데 이게 잘했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었어. 뭐라고요? 뭐지? 2루트 5. 그죠? 3루트 5에서 루트 5 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러니까 최대 최소 답 뭐 구하래? 최대 최소 곱하래? 네. 오, 찍었는데 맞췄어. 대단해. 그래가지고 그때 나의 생각과 지금 문제 풀 때 생각이 똑같이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람이 변하지 않아. 8, 5, 40. 헛소리 했어요. 헛소리. 40, 40이에요. 길이가 10인 막대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막대가 위끝이 벽을 타고 내려오면 아래끝은 바닥에 닿은 상태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막대의 중점 M이 그리는 도형의 자치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다 읽었죠? 됐죠? 안 어렵죠? 그건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막대기가 이렇게 10cm짜리가 있었대. 아메리카노. 10cm짜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툭 건드린 거예요. 여기 머리를 툭 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탁 흔들린 다음에 이쪽이 쫙 그러면서 미끄러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미끄러지면 뭐 이런 식으로 미끄러지겠죠. 그죠? 그죠? 그래도 이 길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10cm. 봄이 그렇게 좋냐.
이건 늘리지 않나? 그리고 회로이 되겠지. 아, 좀더 쓰러질 거 아니야. 10cm. 또 뭐 있지? 스토커. 스토커. 그래, 그렇게 안다지 않지만, 어? 20cm. 이러다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뭐 나오겠어요? 10cm. 알았죠? 은하수 다방. 그렇죠. 아, 그래갖고 60cm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랬을 때 하필이면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막대기의 중점이 있잖아. 이 중점. 동의하시죠? 이 중점. 이 막대기의 중점이 있겠지. 네. 이 막대기의 중점이 있겠지. 중점 정도 되나? 이 막대기의 중점이 있겠지. 이 막대기의 중점이 있겠지. 이렇게 딱.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찍은 점들 있지. 얘네들이 지금 막대기가 쓰러질 때 중점들이거든. 쓰러지기 전. 조금 쓰러졌을 때 중점. 이만큼 쓰러졌을 때 중점. 아예 다 쓰러졌을 때 중점.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점들을 땅땅땅땅땅땅땅땅 다 찍어주면 뭐가 나올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과학 실험자가 돼가지고 막대기 하나 딱 잡아놓고 여기다 빨간 점 찍어놓고 땡겨. 슬로우 모션으로 점의 이동 자체를 다 찍어. 쫙 찍으면 뭐 나올까? 어? 맞아. 왜? 원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알았죠? 원이래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거 나오나요? 맞아. 이거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어? 근데 진짜 나오는지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쵸.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답 찍으라고 하면 어떻게 뭐라고 찍으면 돼? 이 빨간색이 둘레의 길이 구하래요. 반지름 몇이겠어 이만큼? 5요. 5겠지. 그러면 한 바퀴 돌리면 몇 파이겠어? 10파이겠지 이거 사. 예. 2파이 R이니까. 2파이 R이니까. 근데 이거 몇 등분한 거야? 4등분. 답 2분의 5파이 하고 찍어서 맞추면 돼. 알았지? 어?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내 거 타원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요. 못 내. 쌍곡선이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원밖에 못 내. 그러니까 그냥 찍으면 돼. 혹은 직선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좀 직선 같진 않잖아. 찍어보니까 살짝. 그러니까 직선 아니면 원이겠지 하고 찍으세요. 알았죠? 그날에 필 꽂히는 대로. 알았죠? 해드릴게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구하려는 점을 몇 코마 몇으로 둔다? 구하려는 점을 뭐라고 둔다? 1단계 X, Y. Y로 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코마 몇으로 두면 돼요? X, Y로 두면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 괜찮죠? 그 다음에 봐. 이 직선 다 보세요. 이 직선의 중점을 내가 이렇게 둔 거지. 됐죠? 괜찮은 거 맞지? 되시죠? 네. 네. 막대기 길이가 몇이라고요? 10. 10이라고 했어요. 막대기 길이가 몇이라고요? 1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식하는 2단계가 제일 어렵다고 했죠. 뭐를 찾는다? 관, 계, 식, 을, 찬, 는, 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이 관계식을 어떻게 찾는지 보세요. 제가 여기를 A라고 둘게요. 이만큼을 B라고 두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몇이라고 할 거야? A, 0이라고 하겠죠. 이 점의 좌표를 몇, 몇이라고 하겠습니까? 0, B. 내가 아무렇지 않게 A랑 B로 둔다 이랬기 때문에 그냥 오 그러네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지. 이게 제일 어려워. 무슨지 알죠? 그러면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피타고라스를 쓰면 뭐라고 얻을 수 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5. 10의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왜? 이게 10이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지? 네. 그래갖고 얘가 10일 거야. 이게 10이잖아. 막대기 10cm예요. 됐지? 이렇게 됐어요. 그지? 여기까지 괜찮지? 네. 관계식 또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둘의 무슨 점이? 중점이 X, Y입니다. 다시. 이 둘의 무슨 점이? 중점이 X, Y입니다. 이 둘의 무슨 점? 중점. 그래가지고 자 간다. A, 0과 0, B의 중점 구할 거야. 중점 구하면 더해서 뭘로 나눈다? 2. 2로 나눈다. 기억나죠? 콤마. 중점 어떻게 나눈다? 더해서 뭘로 나눈다? 2. 요 놈이 누구랑 똑같아? 노란색과 뭐하다? 똑같아요.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A.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B. 스톱. 여기까지 이해가 이해 안 된다. 따라는 오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됐지? 근데 관계식 이거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 여기다 넣어버리면 돼. X, Y로만 바꾸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X.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Y죠. 동의하시죠? 네. 이거 빠져. 이거 빠져.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푸는 문제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았지? 이렇게 되겠지? 2x 제곱하면 4x 제곱이고 2y 제곱하면 4y 제곱 될 겁니다. 그치? 그래갖고 100이라고 그냥 쓸게. 뭘로 나누고 싶어요? 4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5. 25라고 나왔죠. 중심이 0, 몇이고? 0, 반지름 몇인? 5. 5인 1. 어? 내가 찍었던 그게 맞았네. 이게 뭐예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뭐라고요? 5. 5인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근데 범위가 있겠죠. 몇 사분면만 돼야 돼요? 몇 사분면만 돼야 돼? 1사분면만 되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막대기가 땅속으로 파고들 수는 없으니까. 됐죠? 네. 그래갖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 눈에 분필 묻었어요. 이거 답 몇이라고 하면 돼요? 원의 한 바퀴 둘레 길이는 몇입니까? 10파인데 10파이를 몇 등분해요? 끝내야 되겠다. 4등분하면 뭐라고 쓰면 돼요? 4등분하면 툭툭 해가지고 몇이야 답? 2분의 5파이가 답입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걸 무슨 방정식이라고 한다고요? 자, 취, 의, 방, 정, 식 이라고 합니다. 자, 자취의 방정식을 풀기 위한 조건부터 먼저 말할게요. 1단계 보다 더 중요한 게 0단계거든요. 용기입니다. 아시겠죠? x, y로. x, y로 둔다를 못하면 영원히 못 풀어. 내가 알아. 나도 힘들었어. x, y로 둘지 못해. 겁나거든.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문제거든요. 이때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하잖아요. 여러분은 딱 그 정도에서 발전 못하고 계속 끝나. x, y로 둬보세요. 둬보고 관계식 찾으려고 연습하세요. 하면서 쉬운 거 풀고 못 풀어보고 이래야지 처음부터 별표와 풀다가 별표는 천지 차이라고 알았죠? 0단계가 뭐라고요? 용기. 수학을 제일 잘하는 기본이 뭡니까? 용기입니다. 풀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알았죠? 네. 나 왜 수학 잘하는 것 같아요? 수학 강사라서 잘하는 거야. 잘해서 수학 강사가 아니에요. 수학 강사라서 잘한다니까요. 못 풀면 쪽팔리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풀어요. 진짜로.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제발 저의 말을 진정성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똑같았어요. 어려웠습니다. 0단계 용기. 가 제일 중요함을 하면서 이거 나오면 애들 진짜 많이 틀리니까 필수 체크 열심히 잘 잡으시면은 기말고사 때 꼭 좋은 성적 얻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